해발 800m 높이의 산속. 이곳에 바로 커피나무 농장이 있습니다. 동티모르 커피는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커피들인데요. 1년에 한 번 5월경에 수확을 하죠. 수확철이 지난 지금은 풀을 베고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죠. 커피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엄마 다리에서 피가 나는데요. 상처의 원인은 바로 이 거머리 때문이었군요. 가끔 이렇게 때를 잊은 커피나무들에서 빨간 커피 열매를 볼 수 있는데요. 적은 양이지만 모아뒀다가 볶아서 팔면 반찬값이라도 벌 수 있습니다. 산 중턱으로 내려오면 1년 전부터 엄마가 새롭게 재배하기 시작한 카사바밭이 있습니다. 고구마와 감자의 중간쯤 되는 요 카사바를 동티모르 사람들은 밥 대신 먹기도 합니다. 아직은 수확량이 많지 않지만 내년쯤이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거라네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점점 더 비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는데요. 급한대로 바나나 나뭇잎으로 비를 막아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비바람처럼 남편을 향한 그리움도 이렇게 갑작스레 북받쳐 오릅니다. 엄마는 아직도 아빠의 빈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듯합니다. 할로, 보노이티. 보노이티. 디아켈라. 오산에 벽길이 많네. 에미홀라 하한. 네포이솔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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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나니. 오케이, 자. 남편이 한국으로 떠날 당시 아이들 나이는 2살, 5살, 7살. 고만고만하던 꼬맹이들을 엄마가 혼자 키워냈죠. 남편이 떠난 뒤 엄마는 끼니조차 제때 챙겨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모두 먹인 후에야 허겁지겁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10개월이 흘렀죠. 마하도란테 떼베스. 아니 완전히 뚫어먹을 라고스타 한 미사카사니. 매번 시장사 암냐 모르시 수사르네 마카라.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엄마도 아빠만큼이나 고단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삼남매에게 아빠를 만날 수 있는 한국행 티켓이 전달됐습니다. 미안또 인탄 가르네 이따봐 코리아. 손꼽아 기다리던 아빠와의 만남, 꿈꾸던 행운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콘테티로스 바 코리아 와스루 아빠. 한국 가면 조비나루가 아빠 직접 찾으러 가야 돼. 내가 안 도와줄 거야. 아빠 찾을 수 있겠어? 벨레 가르쳐. 이스투라 벨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나섰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워볼까요? Bon dia, bo tardi, bo noite, ne mak sira buldan. Annyeonghaseyo. Annyeonghaseyo.
인사말부터 꼼꼼히 메모해두는 얀터. 남매가 이렇게 열심히니 뭐 걱정이겠어요. 남이한수 가고 싶어요. 남이한수 가고 싶어요. 남이한수 가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미 호시 티모레스테. 그게 왜 궁금해? 에모수 있냐? 나사운냐 나란? 자테 아테테 안사네. 우리는 돈티모르에서 돈티모르 있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우리는 돈티모르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반치 니초 니초 아나사. 괜찮아 얀토. 서툴러도 큰 소리로 물어보면 되는 거야. 보스다. 왜 아테네네 말라디악. 한편 화창한 주말 오후 아빠는 숙소에 혼자 남았는데요. 함께 사는 캄보디아 동료들이 모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기 때문이죠. 예, 한국에 싹 한국 콜레가 나야 되네. 도학 마이야. 피시카 올라야 돼. 내가 하고 애고 말했대. 여세 만에. 선생. 아빠를 찾아온 손님은 사촌 동생 아비토. 네, 갈라벳. 디아 코이라이. 누구예요? 왜 하네 프리모. 스티모르레스테. 나모토. 세부시야베. 예, 파토네베. 오라. 아, 야, 가고크리. 응, 가고크리. 어. 가고크리. 아비토는 아빠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동티모르 사람인 셈이죠. 함께 시내로 나서는 두 사람. 시내로 나가는 버스는 하루에 세 번.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시내 나들이에 웃음꽃이 폈네요. 닭고기 요리를 만들 모양입니다. 한마리 얼마예요? 8,000원. 얘는 6,000원. 5,000원? 5,000원 있어요? 그게 올라왔어요. 그게 오른 거예요. 가격이 올랐다는 말에 당황한 두 사람. 뭐 예상보다 좀 비싸기는 하지만 사촌 동생과 이렇게 나란히 고향 음식을 해먹을 수 있어 아빠는 마냥 즐겁습니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의 닭볶음탕과 비슷한 요리인데요. 동티모르에서는 마을 축제날이나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 대접하는 음식이라네요. 한탕. 한바람. 아빠보다 4개월 먼저 한국으로 온 아비토. 팔남매 막내 아들인 아비토는 가난 때문에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신데 라랑 수서테베 사한네베 이다한네 한디아 이 이전에 마인시라 마시라 바시라 알린시라. 오랜만에 두 사람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허기를 채웁니다. 그 시각 엄마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보 사 하와투 바코레아네 사 프레파라 루마 이하 아투 포베 아 베투 카레 하루카 하울로리 바 탐바 하와투 바코레아 난호 프레라이 아 디아 이레네모 사베투. 아빠의 사촌 동생 아비토의 집입니다. 한갈라에 갈라로 한디 아카나 아마 하노이 로스. 아들을 위해 아껴둔 말린 고기를 싸는데요.
어릴 적부터 말린 고기를 좋아했지만 가난한 형편에 마음껏 만들어주지도 못했다네요. 전해줄 물건을 모두 챙긴 뒤 엄마는 아들에게 전해줄 편지를 씁니다. 시리비슈리악 로롱로롱 귀라루 시리비슈네 아마 하노일로스 내 모습 아이로그네 아탈로무사 아우 하룸비테베스 아베투 딸의 손을 빌려 쓴 편지지만 따뜻한 엄마의 마음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토에게 전할 선물을 들고 얀토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전해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얀토는 아빠가 있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얀토 3남매가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3남매를 태운 차가 데우레데 마을을 떠납니다. 아빠를 만날 생각에 마냥 들떠있는 삼남매. 그러나 공항이 있는 수도 딜리까지는 차로 8시간.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비행기를 타보기도 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과연 아이들은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장장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삼남매 드디어 아빠가 있는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막내 와띠는 뭐가 뭔지 어리둥절한 표정인데요. 그러나 얀토는 아빠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빨리 아빠를 찾아가야겠죠? 길을 물어볼 한국어부터 연습을 합니다. 얀토 잘하네. 그렇게 물어물어 찾아가면 되는 거야. 하이, 할로, 할로. 삼남매가 아빠를 찾아갈 길을 살펴볼까요? 먼저 공항버스를 타고 남양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아비토 삼촌에게 들려 고향에서 온 선물을 전해준 다음 다시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가면 아빠가 있는 공장에 도착하게 되죠. 그럼 제일 먼저 남양주로 가는 버스를 찾으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남양주? 얀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물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셔? 남양주. 어디? 이번에는 제대로 찾은 걸까요? 남양주 노. 아이고 저런. 이번에도 남양주로 가는 버스를 찾지 못했네요. 울음보가 터진 얀토 꼼짝하지 않고 서서 울기만 합니다. 엄마는 일단 얀토를 달래보기로 하는데요. 엄마 뛰어 내려
달란 수 사이 내 로소나 비스마이 되네 빈생 수리에 빈생 수리 그래 안토 아빠를 만나려면 용기를 내야지. 엄마의 최근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선 이안토. 그러나 그때 둘째 인딴이 자기가 물어보겠다며 나서는데요. 인딴 정말 할 수 있겠어? 마망주? 양주 가고 싶어요. 마망주 가고 싶어요? 한 발 뒤로 물러선 얀토. 오빠 체면이 영 말이 아닌데요. 잘했다 인딴. 올라갑시다. 인딴의 활약으로 가족들은 드디어 남양주로 가는 공항버스에 탑승. 아빠에게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얀토의 얼굴이 어두운데요. 조금만 참고 한 번 더 물어볼 걸. 후회가 밀려듭니다. 반면 동생 인단의 표정에는 승자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깔았어, 아빠. 한편 얀토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대로 주도권을 동생에게 넘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가져올 것인가. 과연 얀토는 잘해낼 수 있을까요? 아빠가 일하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비토 삼촌의 공장. 엄마를 발견하자 아비토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낯선 땅, 낯선 나라에서 홀로 일하는 아비토. 고향 사람의 방문만으로도 가족을 만난 듯 목이 메입니다. 고향 마을 대울에 대는 수도 딜리에서 차로 8시간. 택배도 가지 않는 산골 마을이라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선물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죠. 막내 아들 아비토를 향한 그리움이 담긴 엄마의 편지. 우슈리악 롤로로 귀라루 시리비슈네 아마 하노일로스 내 모습을 아이로그네 아탈로누사 아우 하룸 비테베스 아베토 Moito ene. Me dao sin ti hau simu o contente. Mo sau la ranchu saru tu. Atu ba dilo ni umane ita si sai kareta ga la odi. Bi mai dar chane kala ita tu pali dalam pertigaan ne ba. Ya pertigaan ne dalam tambal tak balos be belonya. Tapi ne la odi tu kan. Mansane ama timba lavarik nantol napa. Sam Namewa Abai Gorin, Tom Tom, Kakao Tiguismida. Hampion, Abaran is a Mak Tom Shim Shiksa Shitakismida. Meungal Mummok don Abadu is in a Karinum Shikop Shitatal Mongendeo. Unre Sero Menunun, Kyongwaru Pukum. My Mora. 땅콩, 호박씨, 잡, 해바라기씨, 호박씨.
매운 걸 싫어하는 아빠의 입맛에 잘 맞겠는데요. 동티문도 그거 이제 견과로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없어? 네, 없어요. 많이 먹어. 네. 없으니까 많이 먹어. 네. 맛있어요. 맛있다? 네. 많이 먹어? 휴대폰 속 가족들의 사진을 보고 또 보는 아빠. 아이고. 이뻐. 이뻐. 몇 살? 아홉 살, 일곱 살, 네 살. 아이가 더 보고 싶어? 와이프가 더 보고 싶어? 아이. 아이? 아이 보고 싶어요. 왜? 와이프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서운해하면 어떡해. 똑같이? 아, 그래. 똑같이 보고 싶구나. 네. 똑같이. 그 시각 아빠의 보물 1호 3남매는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사과를 살 모양이네요. 얼마요? 사과 15,000원. 자칫하면 자전거를 사는 데 쓸 뻔했던 만 원짜리 한 장이 계획대로 아빠의 선물을 사는 데 쓰여졌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들이 탐을 냅니다. 탐내는 동생들을 뿌리치고 자기 입으로 쏙 넣어버리는 얀토. 먹고 싶어 애가 타는 동생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혼자 먹는 얀토. 동생들은 안 주고 왜 얀토만 먹어? 말고 아빠? 말고. 결국 엄마의 중재로 하나씩 사이좋게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유 녀석들, 사과가 그렇게도 맛있어. 아유 잘 먹네. 맛있어. 자, 남은 건 아빠를 위한 선물로 잘 넣어두고 다시 길을 찾아가 볼까? 그런데 이번에는 임딴의 눈을 사로잡는 게 있는데요. 길쭉하게 생긴 꼬치가 꽤나 많나 보였나 보네요. 뜨거워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아이고. 맛이 어떠니? 뜨거우니까 조심조심해서 먹고. 아이고, 요 녀석도 닭꼬치의 매력에 푹 빠졌군요. 많이 먹어봤디. 안녕하세요. 천천히 가고 사실까요? 어디요? 송천리. 송천리? 차가 없어. 뭔 시간은 몰라, 아저씨도 차 시간을. 그러면은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 그럼 아저씨가 태워다 주면 안 될까? 감사합니다. 네. 아비토 삼촌 공장에서 아빠가 일하는 공장까지는 약 20분 거리. 차 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쪽 방에 태워다 주려고, 그냥. 하지만 한 번에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마을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요. 아빠 얼마 만에 만나는 거야? 그냥 1년 반이네. 1년 반 만에? 어휴, 오래됐네. 친절한 아저씨 덕분에 이제 버스 한 번으로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잘 봤네. 저기 건너서 30-7번 타고 마성 나가는 거 타면 돼. 이제 거기. 아빠 만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오후 5시를 향해 가고 서둘러 가야 아빠가 퇴근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아니 또 어디를 가는 거니? 개천을 발견하자마자 물고기를 잡겠다고 뛰어드는 얀토. 아유 정말 못 말리는 개구쟁이죠.
이따 볼까 이따 뭐 이깐 끼 살았다만. 신발에 우통까지 벗어 던지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빠르만 물이 물 속에 있다가 이제 미디어 아우 슬라임 아우 나라라이 무슨 오늘 왜잖아 내 파도 끼고니다. 아니 요 작은 걸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러다가 버스라도 놓치면 큰일인데. 아, 아이, 세포리. 아. 녀석들 물고기 잡느라 아빠를 까맣게 잊은 모양입니다. 애도만 이거리라. 오. 진짜 물고기네. 얀토 너 대단하다. 한 마리 잡고 나니 욕심이 생기는 모양인데요. 얀토 인타 마이나 이따 봐 서로 아빠나 마이나 왔디. 그래 이제 그만하고 아빠한테 가야지. 쏠띠 라이브는 꿈이 플러스 라이브 아주 좋다. 아리아무 시작했네. 그네 담보디야. 아까리칸 이말리나란. 개구쟁이 삼남매 아빠에게 가는 길을 참 멀리도 돌아왔네요. 야 이따 이따 수로 아빠디야. 엄마 돌세라. 네. 사 콘텐티 수로 아빠는 이따 콘텐티 담바티는 이따를 신기나 이따라 수로 아빠는. 이따 한 하모토 그룹 콘타 스토리 하모토. 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버스가 도착하고 드디어 아빠 공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빠에게 물고기를 보여주면 깜짝 놀라겠죠. 그 시각 공장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청소 중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숙소로 퇴근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청소 시간이 좀 긴 듯하네요. 대청소한 날이네요. 아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대청소가 끝나면 안 될 텐데 말이죠. 다 왔어요. 내리세요. 렛츠고! 아빠의 공장이 눈앞에 보이자 아이들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공장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그때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우리 아빠는 멜로입니다. 퇴근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뭐를 하면 좋을까요? 난 마누 호케차. 아빠를 만나기 위한 상봉 이벤트는 이렇습니다. 먼저 엄마가 아빠를 위한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완성된 요리를 아빠에게 선보입니다. 과연 아빠는 엄마의 요리만을 먹어보고 엄마가 왔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너무 쉽게 눈치챌 것 같은데요. 하신티니 한 바라카리 담바클레로나 니라 신티 한야티인 네비 막 돌로로 하티만이. 어떻게 청소 깨끗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늦게까지 수고하니까 회사 식당에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전부 다 와서 식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좋아요. 아이디. 드디어 아빠가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음식을 발견한 모양인데요.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맛보는 아빠. 맛있어요? 먹던 건데 뭐. 맛있냐? 맛있어요. 하나. 그런데 요리를 맛본 아빠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아내가 한 요리라는 걸 눈치챈 걸까요? 가끔 이렇게 먹어? 고향 음식 맛이랑 똑같아요? 예, 똑같아. 이렇게 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아빠.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데요. 음식 먹으니까 눈물나? 왜 웃어요? 아니요. 혹시 가족들이 오지 않았을까 내심 기다리는 모양인데요. 그 시각 가족들은 아빠 품으로 달려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나 봤냐 아저씨 이네 하대네. 얀토는 벌써부터 설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전화 나마라스 끌어오네. 의심이 점점 깊어갈 때쯤 아빠에게 아이들의 영상 편지를 건넵니다. 그립던 아이들의 모습이 영상 속에 나타나자 아빠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는데요. 아빠, 시부시마 가서 하는 아빠. 아빠, 기타는 바락, 한 바락 바라 이신디약 나파티. 아빠, 나가스타. 1년 6개월 만에 영상으로 만나는 아이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의 모습에 아빠의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어린 삼남매를 두고 한국으로 떠나온 아빠는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들 곁으로 달려가고 싶었던 적도 많았죠. 얀토에게 지금 이 순간은 그저 꿈만 같습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듯 서로의 품에 꼭 안기는 가족들. 어린 삼남매를 키우며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하던 엄마도 남편의 위로에 그간의 고단한 시간들이 봄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하마터면 사과 대신 자전거를 들고 올 뻔했다니까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아내 요리를 1년 반 만에 맛보는 아빠. 과연 아빠는 엄마의 요리를 한 번에 알아봤을까요? 많이 나오면
되니까 언니 앞에 늘 비어있던 아빠의 자리가 채워지자 밥도 더 맛있는 모양이죠. 아빠 사랑해요. 그날 밤 모처럼 온 가족이 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운 아빠의 품에 안긴 인딴. 네, 오빠 혹시 들을래와 클라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족들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겠죠? 다음날 놀이공원을 찾은 가족들. 어찌 아빠가 더 신이 난 것 같은데요? 난생 처음 보는 원숭이와 색색의 작은 새들.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아빠는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행복한 기억들을 더 많이 추억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가족들에게 다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은 다시 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아빠와 아이들은 또다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겠죠. 아빠 사랑해요. 그러나 그 시간들 또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 시간들을 얘기하는 순간도 분명 올 테니까요. 그렇게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가족들은 힘겨운 이별을 견뎌내려 합니다.